아, 사장님, 영업시간 몇 시까지예요? 아, 3시까지예요? 30분만 더 넣으세요. 30분. 딱 30분만 추가하고. 그만. 아, 사장님, 제가 진짜 저기 단골 할게요.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여기 진짜 자주 올게요. 친구 데리고. 여기가 지금 마감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단골이라가지고 이제 30분 받은 거예요.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애주가 TV 참피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녹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요즘에 쏘떡쏘떡 자주 먹죠. 바로 오늘도 떡볶이를 가져왔는데요. 아니, 떡볶이가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아니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줌마, 아저씨가 만든 떡볶이집이라고 해요.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도 있는데요. 충북 청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떡볶이라고 합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인생 떡볶이라고 하시고 가격을 제가 봤는데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요. 아시 떡볶이입니다. 즉석 떡볶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밀떡이에요. 제가 또 밀떡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양을 보니까 2, 3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양보다 떡 양이 굉장히 많고 기본적으로 오뎅이랑 밀떡이 들어있는데 그리고 여기 소스가 들어있어요. 물 500ml만 넣고 다 때려놓고 끓이면 된다. 끓었을 때 강불에 4분, 중불에 2분, 약불에 2분 4-2-2 전술을 펼쳐야지만이 골을 넣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12,000원이에요. 아니 뭔 밀떡이 이렇게 비싸? 2-3인분이라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일 뽑은 판밀떡이래요. 보통 건조 밀떡을 쓰는데 여기는 당일 뽑은 판밀떡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일 뽑은 거를 그냥 보내주는 거고, 두 번째로는 4일 숙성시킨 수제 양념장이다. 그래서 먹으면 어마어마하게 맛있다고 하니까 하루 끓여가지고 소주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비싼 거 맞습니다. 제가 딱 느끼기에도 비싼데요. 한번 해볼게요. 엄청 많이 들어있긴 해요, 밀떡이. 그리고 오뎅은 상천어묵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천어묵이 굉장히 저렴한 어묵이에요. 그거는 참고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 고급 어묵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다. 떡 퀄리티가 진짜 핵심이에요. 여기서 자랑하는 판밀떡. 여기서 떡은 따로 물에 불릴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고요. 그냥 넣으면 된대요. 다 넣습니다. 그다음에 소스 넣어볼게요. 끝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양배추라든지 여러분들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되고, 라면사리 같은 거 넣으실 거면은 물을 좀 더 잡으라고 여기 써 있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택배비 포함하면 이게 15,000원이거든요? 조금 가격은 진짜 있는 것 같긴 하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뎅 양도 꽤 많이 들었습니다. 엄청 많이 들었어요, 오뎅 양. 오뎅도 넣고 이대로 4분 강불에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4분. 그렇게 맛있는 인생 떡볶이라고 하니까 한번 끓여서 먹어볼 테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하나 더 소개시켜드릴 거는 내가 니 밥이다 끼니 거르지마 김치볶음밥입니다. 요거 6개에 7,600원 주고 구매했거든요. 프라이팬이나 전자레인지에 4분만 돌리면 되니까 요거 끓을 동안에 요거 한번 돌려볼게요. 국물이랑 같이 먹어볼 겁니다. 보통 냉동밥들이 딱 200g 정도 하거든요. 6개에 7,600원. A few moments later. 떡이 이렇게 떨어져요. 요 정도 녹았을 때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계란 2개 샀습니다. 그래서 계란은 이건 안 들어있는 거고요. 제가 따로 넣을게요. 녹진한 밀키스 한 잔 먹고요. 참 참, 참. 아. 제가 하나 질문, 요즘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아, 왜 참피디님은 여기다 파도 넣고 양배추도 넣고 그럼 더 맛있는데 왜 이렇게 먹냐. 왜 그러냐면 그렇게 넣어서 먹게 되면 맛있어지잖아요. 그럼 이 기본으로 먹는 사람들, 원래 나오는 그대로의 베이직의 맛을 저는 일단 평가를 해요. 오리지널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음식 리뷰하려면. 그래서 저도 더 넣고 싶어도 안 넣는 거예요. 와, 양 좀 봐. 양 불어나는 거 봐. 딱 봤을 때 양은 많아요, 진짜로. 줄이고 2분.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할게요. 중불에 2분. 아, 근데 후기가, 이 집 후기 후기가요 여러분들, 2200개가 이미 달려있어, 후기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산 거예요, 진짜 맛있는지. 가성비는 아니지만 가심비로 정말 맛있을 수 있잖아요. 참, 참, 참. 한 병만 먹어야 되는데 두 병 먹고 싶을 때 이거 시키면은 이게 세기 때문에 만족이 된다. 두 병 먹고 싶은데 한 병만 먹고 싶을 때 탁 이걸 시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세니까 거의 두 배야. 25도예요. 이게 딱 좋은 거야. 아, 밥 다 됐다. 김치볶음밥은 이런 느낌이에요. 김치도 이렇게 있거든요. 7,600원에 6개면은 그냥 먹을만한 것 같아요. 햇반 하나 양 정도. 다 됐습니다. 떡 클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떡은 이런 느낌. 떡 이런 느낌. 좀 오버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스. 여러분, 떡이 쌀떡 같아요. 엄청 쫄깃해. 진짜 맛있는데 떡? 덜 매운맛, 매운맛, 그리고 아주 매운맛 중에 매운맛 시켰거든요. 신라면과 불닭 사이입니다, 참고로. 떡볶이 맛있네. 많이 달지도 않고 국물 떡볶이 중에 감칠맛 굉장히 잘 나는 그런 떡볶이야.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한 떡볶이야.
떡은 똑같아요. 떡이. 국물은 맛은 있지만 뭐 특별한 맛은 아니거든요. 좀 매콤하고 달달하면서 국물 떡볶이 맛있는 국물 떡볶이인데 떡이 미쳤네 이거. 반숙 반숙. 참, 참, 참. 너무 달지 않고 그리고 칼칼함이 있는 데다가 여기 라면살이라든지 무조건 밥 볶아 먹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떡이 미쳤습니다. 진짜 이 떡이 제일 쫄깃하고 맛있어. 아, 이빨 밀어내 밀어내. 엄청 맛있어. 당일 뽑은 떡 맞아요. 우리가 우리 방앗간 가시면 쌀떡 이렇게 쭉쭉 나오면 칼로 쭉쭉쭉 끊어서 놓잖아요. 그거 씹는 느낌이야. 그냥 밀떡 특유의 녹진함도 가지고 있어. 근데 신기해, 쌀떡 같은 밀떡이야. 싸구려 어묵이야 이거. 아, 어묵 퀄리티가 너무 아쉽다. 어묵 조금만 좋은 거 쓰지. 떡은 호텔급인데 어묵이 약간 포장마차네. 참, 참, 참. 밥 한번 먹어볼게요. 맛 평가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따가 넣어 먹을 거예요. 일단은 밥알이 다 살아있어. 맛있네. 좀 신김치가 들어가가지고 급식 김치볶음밥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네. 먹을만해요 근데. 굉장히 꼬들꼬들한 느낌인데 대량으로 약간 분대식 약간 그런 느낌 드네요. 그리고 굉장히 기름져요. 기름을 좀 많이 넣었어요. 계란 반숙해가지고 여기다 딱 올려서 그냥 먹으면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뚝딱일 것 같은 느낌입니다. 떡볶이 먹어볼게요. 아, 떡볶이가 떡이 예술이야 이거. 떡이 어떤 식감이냐면 진짜 쌀떡 같아요. 근데 뒤에 마지막에는 그 끈적끈적함이 있고 그게 특이해. 고급스러운 밀떡 같아요. 쌀떡으로 약간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식감이야. 떡이랑 이 양념 맛은 제가 좋아하는 맛이라서 제가 먹어본 밀떡 중에 제일 맛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볶음밥에다가 국물 두 수저 넣고요. 오뎅도 넣고요. 떡은 빼고 그 다음에 계란. 계란 이렇게 넣은 다음에 쪼개서, 이거 반숙이거든요 이거. 김가루. 김은 좀 많이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참기름. 와 이거네. 요거 가겠습니다. 야, 요거랑 또 술 한잔 먹어야 되겠네.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네. 이거야 이거. 참, 참, 참. 이거는 뭐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김치볶음밥 맛에 맛도 나면서 국물이랑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다. 야채 첨가하면 더 맛있을까? 파 정도. 양배추 넣으면 더 달아지니까 물 생기고 좋아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달달함이 한 4 정도, 매콤함을 6 정도 비중. 보통 요즘 떡볶이들이 단맛을 좀 많이 강조하는 거 많은데 그렇게 달진 않습니다. 중국 당면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쫄면 강추드릴게요. 여기는 쫄면 요만큼만 넣어주고 오뎅만 조금 퀄리티 높였다 그러면 다 압살합니다. 리뷰하신 떡볶이 중에 몇이냐고? 떡은 일단 이게 1등이고 국물은 한 2, 3등. 재구매 의사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커버할 정도로 떡이 너무 맛있어요. 참, 참, 참. 자, 오늘은 청주의 떡볶이 맛집, 인생 맛집이라고 해서 먹어봤는데요. 국물도 맛있고 떡도 맛있고 다 좋았는데요. 어묵이 제가 제 입에는 너무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거 말고는 떡볶이는 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격이 15,000원 정도 하니까 이게 배 택배비까지 물론 하나 사면 뭐 여러 개 사면 되겠지만은 냉동에다 넣으면은 뭐 유통기한이 좀 길고 냉장이었을 때는 5일이라 그래요. 당일 뽑은 떡을 냉동실에 넣는다 그래서 다시 먹는다 그럼 절대 이 식감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냉장으로 먹으면 5일 만에 먹어야 되는데 여러 개 시킬 수도 없고 가격적으로는 좀 애매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맛에서는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고 일단 후기가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2200개가 넘어요.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생 떡볶이라고 먹고 있어요. 만족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제가 느낀 그냥 냉정하게 불편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구매하실 때는 늘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주가TV 참PD였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녹화는 여기까지.
방송을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3시간 지났나요? 아, 이거를 해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야, 이게 정답이었는데? 이걸 먹는 걸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짜장면, 짜장면입니다. 중화면, 중화면. 아, 수명이 1년 줄어드는 맛이에요. 와.